제가 선크림 사용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보고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 들어왔고요. 선크림,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자차를 일단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피부에 큰 트러블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기자차에 비해서 훨씬 사용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기자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무기자차가 최근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100% 혼합 자외선 차단제가 많기 때문에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은 식물나라 산소수 가벼운 수분 선젤 로션인데,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가 골랐으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르는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양을 안 바르셔도 됩니다. 적당히 바르세요. 손가락 두 마디 바르라고 해서 똑같이 바르면 백탁 때문에 피부 하얗게 다 뜨고, 보습 성분이 많이 배합되어 있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과보습으로 인해서 피부에 지루성 피부염이나 피부염, 습진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두 마디 제발 바르지 마세요. 피부 건조하시면 손가락 두 마디 바르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발라도 자외선을 일정 부분은 다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면 선크림을 조금만 발라도 광노화를 방어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선크림 사용으로 피부를 괜히 망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미리 바르고 다른 준비를 하세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 성분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바르셔야 되는데 적어도 15분 전에는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바르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안 바르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낫기 때문에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선크림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데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일단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에 잘 맞는 선크림을 찾았으면 피부에 맞는 양, 사용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주셔야 돼요. 조금 발라보고 피부가 건조하면 보습력이 높은 선크림을 많은 양을 발라서 보습력을 조절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선크림을 보습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성 피부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 생기거나 습진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적당히 바르셔야 됩니다. 두 마디 바르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선크림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런 선크림 사용하시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누구나 안 맞을 수 있는데, 사용량을 너무 많이 사용하셨으면 처음에는 구입해서 사용하실 때, 시도해 보실 때 조금만 사용해 보세요. 조금만 사용해 보시고 피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발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는 일정 부분 조금만 사용을 해도 심하게 바다에 나가서 놀지 않는 이상 자외선을 어느 정도는 다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외선 차단 지수가 말하고 있는 만큼의 자외선을 차단하려면 두 마디 이상 발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자외선을 많이 받을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야외 활동 많으시면 물론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괜히 선크림 발랐다가 피부에 트러블 나서 선크림 안 바르면 그때부터 이제 광노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안 바르는 것보다 바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바르는 거 중요한데 적당량을 발라야 된다. 많이 바르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자외선을 다 막을 거야, 100% 다 막을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좋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크림은 사용하지만 적당량, 내 피부에 맞는 양을 찾아라 가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어 드렸던 세 가지 선크림 모두 좋은 선크림이니까 여러분들 골라서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올리브영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선크림 사용하시고 광노화도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